영동 켄지는 우울할 때 어떻게 해소 하나요?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우울할 때 어떤 식으로 우울한지도 있고, 잠깐 우울한 것도 있고, 우울함이 한 3달, 4달 우울증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외로운 거랑 우울한 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다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울함이냐에 따라서 해소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, 저는 일단은 대부분 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. 자존감을 높이는 그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요. 왜냐면 우울증에 걸리면 무기력증도 같이 오거든요. 자존감을 높이려면 예를 들면 운동을 시작한다든지, 사람을 만난다든지,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, 바빠진다든지,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것들 하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부여도 없어. 왜냐면 무기력하니까. 그래서 일단 그 무기력함을 일단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,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잖아 우울해지면.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이고 뭐고 다 중요하지만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친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다든지, 아니 뭐 좀 새로운 자리를 한번 가본다든지,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하면은, 왜냐면 생각이 제일 위험한 거라 그러거든요. 혼자 있을 때 계속 혼자 생각하면은 안 좋은 생각들만 계속해. 특히나 우울할 때는. 그럴 때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, 내 얘기도 친구들한테 좀 해보고, 그럼 나 혼자 생각하고 있던 거랑 친구들의 얘기랑 전혀 다른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.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뭔가 친구들한테 얘 얘기 들으면서 통수 맞는 것처럼 빵! 그러네?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네? 하면서 약간 리프레시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돼. 누군가랑 얘기를 나눠봐야 돼. 계속 생각을 혼자서 틀 안에 갇혀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 바깥사람이랑 계속 내 생각이랑 계속 이렇게 섞어줘야 돼. 운동하는 것도 너무 좋고. 근데 내가 진짜 우울할 때 운동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. 운동하면서도 계속 우울해. 진짜 우울증 오면은 이 벤치프레스 하면서 씨발! 씨발! 많이 안 하게 돼. 더 열심히 좀 안 하게 된달까? 의외로 굉장히 열심히 대답해주네. 아, 왜냐면 제가 최근까지 우울증이었어요. 또 한 4월 초까지는 또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탈출한 사람으로서, 근데 저는 약간 일적인 부분들로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. 좀 바빠지거나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이래야 좀 나는 좀 해소가 돼. 형 혹시 운동 좋아해? 저 운동 좋아하죠. 헬스 좋아합니다. 근데 죄송한데 그 보직님 닉네임 바꾸시면 안 될까요? 그 고민이 있는데, 그 고민 얘기하기 전에 혹시 닉네임 바꿀 수 없나요? 43일 남았습니다. 뭐 입대가? 변경, 닉네임 변경까지? 다른 데서도 욕 들으셨어요. 그래? 그래, 닉네임이 너무 읽지도 못하겠어. 전 직군으로 읽겠습니다. 직군님. 닉네임 진짜 개짜증나네. 진짜 닉네임. 내가 내 얼굴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거거든요. 투턱 만들기. 이게 내가 더 아이돌 밴드 할 때쯤에 53kg였어 지금보다 한 5kg 더 빠져있었을 텐데, 그때는 이렇게도 이게 없었어. 지금 59에서 60kg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. 그 사이는 이제 운동을 해서 근육이 쪘을 수도 있지만 얼굴 살도 좀 쪘어 확실히. 내가 성인되고 최저 몸무게가 53kg. 그때 진짜 개말랐을 때 보여드릴게요. 영둥이 집 속에. 이때 진짜 레전드 말랐을 때야. 이때 진짜 여러분들 진짜 불쌍해 보일걸요? 이거 여기 보면 딱딱 보여. 여기서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이거 보고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DM으로 막 선물 보내주고, 막 어떤 타투이스트 분한테 연락와서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, 저한테 말씀하시면 타투 다 해드릴게요 막 이러고, 막 갑자기 진짜 나한테 불쌍하다고 장문에 편지 보내고 막 이러는 거야. 나 존나 잘 살고 있었거든요 저때?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나왔나? 좀 머리도 좀 하고 안경도 안 쓰고, 좀 일부러 집 소개 영상이니까 괜히 좀 컨셉도 안경 쓰고 있었거든요. 좀 이 옷도 좀 후리후리하게 입고, 좀 후드티랑 좀 이쁘게 하고 있을 걸 그랬나? 가뜩이나 반지하라 사람들 시선이. 무슨 이상한 집마다 유니온잭이 다 있어요. 연구 좋아하세요? 저거 엄마가 선물해 주신 건데. 어머님 사랑합니다. 연구 좋아해요. 그래서 대학 친구들도 대학교 때 만났을 때랑 지금 만나면은 뭐 잘생겨지고 멋져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세련돼졌대. 그때 존나 의지 같았는데 확실히 세련돼졌대. 그래서 뭐 운동도 좀 하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관리하고 다니고 하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.